대한예수 교장로회 백석 대신총회 하늘씨앗 교회가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공 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백석 대신 이주훈 총회장은 기공 예배에 감사하며 앞으로 하늘씨앗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 임원들과 하늘씨앗 교회 김경혜 목사가 테이프 커팅식으로 본격적인 교회 건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하늘씨앗 교회가 되고 이곳에서 오는 모든 이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우리와 같은 이 모든 이들에게 또 나눔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늘씨앗 교회는 9년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